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과일, 바로 포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단맛 때문에 와인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 머루포도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루포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머루포도를 산포도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캠벨포도보다 모양은 좀 더 작지만 달콤하고도 새콤한 맛이 훨씬 진하고 풍부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영양도 훨씬 깊고 진하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머루포도는 일반 포도보다도 항암효과가 10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성분도 5배나 더 들어있다고 하네요. 머루포도는 달콤한 맛 때문에 냉동해서 뒀다가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거나 또 잼이나 청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잼으로 만들 때는 자체의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의 비율을 조금 줄여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올가을은 머루포도로 진하고 달콤하게 가족들의 건강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농협 하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